마당에 심어놓은 감자를 순을 질러주고 또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배토 작업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야만 이 감자가 크기가 거르고 좀 굵은 감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 두 종류가 있는데 감자 이렇게 딱 종근을 자르고 나서 종근 바닥이 위로 가게 한 것은 순이 이제 서서히 나와요.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일찍이 서리가 내린 경우에는 아직 싹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동이를 안 입고 오팔계는 어쩌냐 이렇게 자른 면이 바닥이다 하면 위로 가게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쑥쑥쑥쑥 금방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 이 서리가 어제 아침까지 벌써 네 번이 내렸어요. 네 번이 내렸는데 오팔계 이 감자는 냉해를 안 입었네요. 조금밖에. 왜냐하면은 냉해를 입을 그 서리가 올 때 순이 너무 연하면 냉해를 입거든요. 입은데 이미 쑥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버리니까 냉해를 안 입었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순질이기를 해줄 건데 자 보세요. 감자 싹에서 종근에서 싹이 올라온 것을 몇 개 이렇게 순을 질르고 두어 개 남겨놨는데도 또 옆에서 맹아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순이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랐네요. 자르면 이렇게 큰 요 두 개 잘 자랐죠? 예, 잘 자랐죠? 이 두 개 정도 놔두고는 옆에 이렇게 나온 이런 순, 약한 순은 이렇게 잘라줘 버려야 돼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어쩌냐 흙을 이렇게 채워서 흙을 채워서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배토라고 하거든요. 흙을 채워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순이 이거는 두 개 잘 나왔네요. 잘 나왔는데 이 순은 어쩌냐 또 옆에가 비닐루가 닫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닐루를 어머 이렇게 딱딱 알맞게 잘 순이 나왔네요. 나오고 이거는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또 옆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기 저기는 바로 배토 흙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멍이 아무것도 없네요. 죽었을까요? 한번 보게요. 아, 인자 저는 구멍이 이렇게 안 올라왔길래 감자가 죽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좀 더 큰 다음에 이제 배토도 해주고 이렇게 순 지르기를 해주랍니다. 이거 보세요. 냉해를 입어갖고도 다시 또 이렇게 저기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막 너무 많이 자랐네요. 보세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순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자가 아주 잘잘하게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큰 줄기, 튼실한 감자 줄기만 놔두고 이렇게 잘라줘 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이 두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버리랍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풀이 나는 경우 있어요. 잡초를 이럴 때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해주고 흙으로 이렇게 딱 튼실하게 이렇게 배토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면 감자가 너무 잘 자랄 것 같아요. 지금 잡초 제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순이 여러 개 올린 것은 순지르기를 해주는 아주 적기입니다. 감자는 이제 이렇게 길러나면 순이 막 기르겠잖아요. 그런데 이 줄기하고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면서 아이고 오팔계님 수확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렇게 할 때가 6월 하지 무렵에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싹이 나와서 10cm 정도 자라니까 복토를 해주고 또 순을 질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을 줬어요. 왜냐고요? 바로 잎이 출현한 이 시기에 싹이 나와서 잎이 출현할 때까지 20cm 정도 자랄 때까지 이때 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덩이 줄기가 생성이 돼가지고 비대질 때 커질 때 제일 많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오팔계가 아주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자의 생육 단계가 벌써 4단계인데
이렇게 잎이 나와서, 싹이 나와서부터 20cm까지 자랄 때, 이때가 바로, 출현기입니다. 이때는 어쩌냐, 그, 시감자에서 영양분을 그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토양에서 영양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덩이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안에 밑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바로 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줬고요. 두 번째, 바로 덩이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북을 빨리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싹이 나와서 줄기가 생성되면 첫 번째 마디, 거기에서 덩이줄기가 형성이 됩니다. 쭉 밑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때 덩이줄기 형성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시감자를 사전 처리하는 거 이런 것 등에 달려 있지만 또한 북을 얼마나 해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50 내지 70%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을 빨리 해줄수록 덩이줄기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덩이줄기 형성은 언제냐? 바로 이 싹이 20cm 정도 자라면 꽃몽오리가 올라와요. 그 꽃몽오리가 올라오면서부터 꽃이 피기 직전까지를 보통 덩이줄기 형성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덩이줄기 형성기 때는 소요 기간이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꽃이 하나씩 피잖아요. 피어서 꽃이 피어가지고 다 이렇게 약간 노루스름하니 이렇게 시들어질라 할 무렵까지가 바로 덩이줄기 비대기입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는 수분이 부족하면은 감자 크기도 적을 뿐만 아니라 덩이줄기가 커지질 않아요. 덩이줄기 비대기 때 5월에서 6월 상수까지가 바로 덩이줄기 비대기입니다. 이때 근데 가뭄이 잘 들어요. 그래서 가뭄이 잘 들기 때문에 물을 꼭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말랐다 싶으면 물 좀 주고 해서 이제 덩이줄기가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꼭 해주면 크기도 균일하고 또 굵기도 굵어서 품질도 좋고 상품성도 최고고 수확량이 아주 많은 그런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 한 줄기 그 한 뿌리에서 보통 하루에 40g씩 그냥 막 커요. 이 비대기 때 그럼 물을 잘 줘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300평이다. 10아르당 한 하루에 200kg이 늘어버려요. 그러니 수확량을 좌우한 데가 바로 감자 덩이줄기 비대기입니다. 그때 물을 잘 주시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성숙기로 들어갑니다. 덩이줄기 성숙기가 되면은 꽃이 노릇노릇노릇해지고 줄기도 노릇노릇해지고 탁 이렇게 돼요. 그때가 바로 성숙기인데 그때는 어쩌냐 물을 안 줘야 돼. 건조해야 돼요. 그래야 감자 껍질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형성이 돼서 어떠한 상처로부터도 보호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올 때는 옆에 거랑도 잘 타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 토양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제 이때에 성숙기부터 수확 완숙기까지가 비가 안 와줘야 되는데 장마가 될 예정이다 그러면 빨리 감자를 수확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봄감자는 하지 무렵에 수확도 하지만 장마철이 된다 그러면 장마 전에 반드시 수확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조절만 잘 해주시면 아주 풍성한 감자를 선물해 줄 겁니다. 이게 바로 58개의 꿀팁이었습니다.